자, 리딩버디 6-1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들 쭉 볼까요?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 미리 형광펜으로 칠해놨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이 빠르면 일시정지하면서 몰랐던 것들 선생님이 설명하면 필기하도록 합니다. Tom watches TV. Tom이 TV 본다 그러고 있네요. All of the soccer stars are on TV. 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다. TV에. 많은 축구 선수들이 TV에 나온다는 얘기죠. He wants to be a soccer star. 그는 원한다. To be a soccer star. 축구 스타가 되기를. But it is very hard. 그것은 엄청 힘들어. 축구 선수 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죠. He likes to play soccer. 그는 좋아한다. 축구하는 것을. He dribbles the ball well. 그는 드리블한다. 공을 잘. 그는 드리블 잘한다. He dribbles the ball well. He kicks the ball hard. 그가 찬다. 공을 세게. But, 그러나, he never scores a goal. 그는 절대로 득점하지 못한다. 한 골을. Okay. He only plays in his yard. 그는 오직 플레이한다. 그의 마당에서만. 마당에서만 축구를 하기 때문에 득점은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하게 설명할 것들 중에서 먼저, 뭐, Tom watches. 요거 설명할게. Tom watches. He wants. He likes. He dribbles. He kicks. He never scores. He only plays. 자, 이 부분 전부 다 누가다 부분입니다. 누가다. 탐이 본다. 그가 원한다. 그가 좋아한다. 그가 드리블한다. 그가 찬다. 그는 절대로 득점하지 못한다. 그는 오직 플레이한다. 이렇게 누가다 부분들, 초록색 부분들. 자, 이 부분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여기에 watch 보다죠. want, 원하다고요. likes, 좋아하다. dribble, 드리블하다. 공을 몰고 가다. 드리블, 하다. kick, 차다. score, 득점하다. play, 뭐, 놀다, 플레이하다. 뭐, 플레이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플레이하다. 그래서 전부 다 하다시들, 와치 전부 다 하다시인데요. 자,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할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거예요. 하다시는 일반 동사라고도 해요. 자, 그가 TV 본다라는 표현. 그래서 영어에서는 누가 그가 뭐한다 본다 이 말을 붙여놓죠. 그가 본다라는 말을 붙여놓죠. 그래서 그가 TV 본다라는 표현은 He watches TV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가 본다. He watches. 그래서 원래 보다란 뜻을 가진 단어는 watch죠. 오케이. 근데 여기에는 왜 watch가 아니고 이렇게 es가 붙어 있냐면요. 보다란 뜻을 가진 watch 속에는 이게 하다시기 때문에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 원래는 do가 숨어 있어요. do가 하다란 뜻을 가진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기 때문에 대빵이에요, 대빵. 그렇기 때문에 이 watch 속에는 do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남자 한 명이 본다고 하고 있죠. he나 she나 it 뒤에 오는 하다시 속에는 두가 아니라 뭐가 숨어 있냐면 두가 does로 바뀌어서 숨어 있어요. does로. 그러면 does 뒤에 이렇게 s나 es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냥 watch를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does가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와서 he watches TV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이네. 묻는 말. 그는 무엇을 보니 하고 싶어요. 그는 무엇을 보니라고 묻고 싶다면, 그러니까 TV라는 이 대답이 듣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TV는 무엇이라는 TV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는 무엇을 보니 이렇게 할 때는 무엇을 what 그 다음에 그는 본다라는 말이 위에 있습니다. 그는 본다가 he watches죠. 그는 본다라는 말을 그는 보니라고 묻는 말 만들면 되는데요. 이때 이 속에 숨어있던 does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즈가 이렇게 앞으로 갔죠. 더즈가 이렇게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he가 있죠. 더즈 he. 그 다음에 watches 속에 있던 더즈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watches는 원래 모습인 watch로 되돌아가서 what does he watch 하면 그가 무엇을 보니 라고 묻는 말이 완성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 뭘 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es he watch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watch가 하다시고요. watch가 하다시고 원래 모습은 watch인데 여기에 만약에 뭐 이거랑 비교해서 그들은 TV를 본다 이런 표현이었다면 they watch TV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 he나 she나 it이 아니죠.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어떤 남자 한 명도 아니고 여자 한 명도 아니고 또 it도 아니에요. 여럿이죠. they. 그러니까 이게 watch 보다 라는 뜻을 가진 watch가 이 속에 뭐가 들어 does가 들어있는 형태가 이번엔 아니고 do가 들어있는 형태니까 원래 모습 그대로 이렇게 그들이 본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차이입니다. 그 남자가 본다, 그가 본다 이렇게 할 때는 he watches 이렇게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지만 그들이 본다, 뭐 내가 본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TV를 본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I죠. 그러니까 이거에 내가 본다라는 표현은 do가 들어있는 형태의 원래 모습 I watch TV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기에 es를 쓰지 않습니다. 이 속에 do가 들어있는 형태를 그냥 쓰면 돼요. 뭐 네가 TV를 본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TV를 본다 이것도 마찬가지. 너는 you죠. you watch TV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녀가 TV를 본다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그러면 이번엔 she watch가 아니고 여기 또 does가 he나 또는 she가 뭐를 한다 누가다 라는 부분이라고 하죠. 누가 그가 뭐한다 본다 누가 그녀가 뭐한다 본다 그녀가 본다니까 she watches TV 이렇게 does가 들어있는 형태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TV를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그러면 자 그가 TV를 본다를 다시 보여드리면 그가 TV를 본다는 he watches TV였죠. 그쵸? 누가다? 그가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안 본다 하려니까 뭐를 집어넣으란 얘기냐면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he watches 누가다? 그가 본다. he watches 속에 not이 들어가게 되면 이 속에 있던 does하고 not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he doesn't 하고 does가 빠져나와서 not이랑 합쳐져서 doesn't가 된 거예요. 이 속에 있던 does랑 not이 합쳐져서 doesn't가 되고 그 다음에 watches 속에 있던 does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watches는 원래 모습인 watch로 되돌아가요. he doesn't watch TV 이렇게 하면 그가 TV를 보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지 않는다 he doesn't watch TV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가 그 공을 잘 드리블한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는 누가다 찾아보면 얘가 누가 그는 뭐한다 드리블한다 영어 표현할 때 그는 드리블한다 요거를 붙여놓고 요런 모양을 만들죠.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얘는 어떻게 어떻게는 영어로 how입니다. how 무엇을 그 공을 어떻게 잘 뭐한다 드리블한다 이 표현을 영어로 표현할 때 어떻게 되느냐 누가다 부터 한다 했죠. 그래서 누가다 he가 자 드리블하다는 이거죠. 드리블 이게 이게 드리블하다라는 하다신데요 이 속에 does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s가 밖으로 삐져나와요. 원래 모습은 드리블하다라는 하다시는 드리블인데 다른 사람이 드리블을 하는 게 아니고 he가 드리블을 하니까 이 속에는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dribbles 그 다음에 무엇을 the ball 어떻게 well 이렇게 표현하면 he dribbles the ball well 누가다 그가 드리블 한다 무엇을 그 공을 어떻게 잘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그는 그 공을 어떻게 드리블 하니 그래서 잘 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잘 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어떻게고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how죠. 그러면 그런 공을 어떻게 드리블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how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그가 드리블한다. 위에 보이죠? 그가 드리블한다. He dribbles인데, 여기 들어있던 does가 먼저 앞으로 나오고요. does가 이렇게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뒤에 he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dribbles에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 dribble. 그 다음에 뭐그공 붙여주면 되겠죠. 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How does he dribble? 어떻게 드리블하니? How does he dribble the ball?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How. 그 다음에 그가 드리블한다. 여기 보이죠? 그가 드리블한다가 he dribbles니까 여기 하다시 does가 들어있는 형태니까 does가 나오고 he dribble the ball. How does he dribble the ball?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는 공을 잘 드리블하지 못한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그가 드리블한다라는 표현을 뭐로 바꾸고 있냐? 그가 드리블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 지금 he dribbles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not을 집어넣어란 말이죠. 그러면 드리블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바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he doesn't dribble the ball well.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가 드립을 한다가 he dribbles고 이 속에는 하다시 그 중에서도 do가 아니고 he, she, it 중에 하나인 he이기 때문에 does가 이렇게 숨어 있어서 s가 밖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여기 있던 does하고 not하고 합쳐져서 doesn't가 되고 doesn't 그다음에 dribbles 여기 있던 s는 없어지게 된다 했죠. He doesn't dribble the ball well. 잘 드립을 못해요. 이런 표현도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가 그 공을 세게 찬다라는 표현 본문에 나와 있었죠.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 여기 있고요. 그는 찬다라는 말을 붙여 놓겠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얘는 어떻게 찬다? 세게 찬다. 오케이. 그럼 영어로 표현할 때는 그가 찬다 이런 말 붙여 놓겠죠. 오케이. 그래서 차다가 킥이었죠. 킥. 그쵸? 차다 킥이고 이건 두가 들어있는 형태죠. 만약에 내가 찬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찹니다. I kick. 뭐 네가 찹니다 이럴 때도 you kick. 이 속에 두가 있는 형태를 그냥 쓰면 돼요. 원래 모습이죠. 그러면 뭐 그들이 찬다. They kick.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he, she, it이 찬다. 그 중에 he가 찬다란 표현이죠. 그러면 이 속에 두가 아니고 does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kicks. 더블 되게 hard. He kicks the ball hard. 그래서 하다 씨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he, she, it 중에 하나가 뭘 한다. 누가다 부분에 he, she, it이 들어있으니까 여기엔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차니? 그렇죠. 세게 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그래서 세게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영어로는 how로 시작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그가 공을 찹니까? 라는 말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how 그 다음에 그가 찬다가 he kicks였죠? 그가 찬다가 he kicks였죠. 그럼 이거를 묻는 말 해야 되니까 이 속에 있던 does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does he kick이 만들어지면 그가 차니? 라는 말이 된 거죠. 요거랑 같은 뜻이죠. 이렇게 그가 차니? 그 다음에 더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How does he kick the ball?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does he 묻는 말이니까 do나 does나 did가 앞으로 나오고요. 여기서는 does가 여기 애초에 does가 숨어 있었죠. 그러니까 does he 원래 모습 되돌아가고 더볼 How does he kick the ball? 공을 어떻게 찹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그 공을 세게 차지는 않습니다 라는 것도 우리 만들어 보자는 얘기네요. 그쵸? 그러면 그가 찬다가 he kicks였죠? 그가 찬다 라는 말을 그가 차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이 속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죠? he 그쵸? 이 속에 숨어있던 does하고 not이 합쳐진다 했죠. 이 속에 숨어있던 does하고 not이 합쳐져서 he doesn't
하고 이제 킥이 여기 더즈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더즌트 됐으니까 he doesn't kick 이렇게 하면 그가 차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공을 세게 차지 않는다. 차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he doesn't kick 무엇을 더볼을 어떻게 hard. he doesn't kick the ball. 그래서 그가 찬다. 그가 찬다. he kicks. 그가 차니 does he kick? 그가 차지 않는다. he doesn't kick. 이렇게 묻지 않는 말 누가다 만들었고요. 누가 뭐뭐 하니 하려니까 do나 does가 앞으로 나오는데 여기 does가 있었으니까 do 말고 do you 하지 않고 does he 하고 있죠. 그다음에 차지 않는다도 doesn't kick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는 그 공을 세게 차지 않는다라는 얘기였으면 네가 찬다는 you kick이죠. 네가 찬다예요. 지금 이거는 네가 차지 않는다가 아니고 네가 찬다는 you kick인데 그럼 마찬가지 차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이 속에다가 not을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 이 속에는 뭐가 이번엔 does가 아니고 do가 숨어 있죠. do가 숨어 있으니까 찬다 네가 찬다는 you kick인데 차지 않는다는 don't kick 하면 차지 않는다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차지 않는다. 네가 찬다는 you kick이죠. 네가 찬다 you kick. 네가 차지 않는다. 여기 소개되어 있던 do랑 not이 합쳐져서 don't kick이 되고요. 너는 차니라고 묻고 싶어요. 너는 차니 하고 싶으면 you kick이 또 찬다. 네가 찬다였죠. you kick은 네가 찬다였는데 네가 차니? 네가 공을 세게 차니? 라고 묻는 유한테 묻고 싶어. 그럼 이번에는 더즈가 아니고 두가 숨어 있으니까 Do you kick? 이렇게 하면 네가 차니? 라는 묻는 말이 또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가 공을 득점한다라는 거 해볼까요? 그러면 득점하다라는 하다시가 스코어였죠? 그렇죠. 그러면 그가 득점한다. He score. 그냥 쓰려고 봤더니 이거는 지금 두가 들어있는 형태죠. 근데 만약에 내가 득점한다 하면 그냥 이렇게 I score. 네가 득점한다. You score. 뭐 그들이 득점한다. They score.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he나 she나 it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does가 들어가서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He scores a goal 이렇게 하겠죠. He scores a goal. 그가 득점합니다. 그래서 does가 들어있는 형태니까 이렇게 s가 밖에 삐져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는 골을 득점하니라고 묻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그가 득점한다는 he scores인데 그가